그 와중에 우리 조이랑 또 돈은 사이가 되게 좋네요. 어, 이거 먹을 거 아니지? 아, 깜짝이야. 심들이 못 먹게 해야 돼. 불안해서 생일 파티를 그냥 빨리 해야겠어요. 어, 그 와중에 뻘쭘하게 우리 둘이 남은 상황? 아직 사이가 안 좋은데 한번 그냥 좋게 한번 말해볼까? 사과하기 한번 해볼까요? 바람은 너가 폈지만 괜히 싸우는 거 아니야? 안 받아줬어. 선물이라도 한번 줘볼까요? 어? 딱 맞는 선물이? 솔직히 이걸 주고 싶지만 좀 너무하니까 이거 만든 거 한번 줘볼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헤이즐이 열심히 만든 너 이거 만약에 안 좋아하면은 너랑 화해 안 할래. 그러면 지금 갑자기 딱 생각났는데 이거를 줘서 돈이 좋아하면 돈이랑 관계를 좀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하고 만약에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사이 안 좋게 지내겠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오, 재밌겠다. 궁금해. 과연 우리 돈은 좋아할 것인가? 야, 너 나가. 야, 바로 가. 너 생일 파티 하지도 마. 가. 아, 뭔가 이 달달한 상황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안녕, 다신 오지 마. 어, 그 와중에 알람이 떴는데 타쿤의 엄마도 오늘 할머니가 됐나봐요. 어, 오늘 할머니 데이다, 할머니 데이. 자, 이제 타쿠를 깨워서 생일 파티 한번 해볼까요? 어, 우리 제이미도 와서 같이 생일하자. 타쿠도 여기 오고. 자, 요 케이크를. 그 와중에 조이 왜 이렇게 예쁜 거 같지? 제 눈에 너무 예뻐서 좀 팔불출을 좀 이해해주세요. 우리 헤이즐이 할머니가 되는 순간이에요. 할머니 되면 또 스타일링 바꿔줘야지. 저는 스타일링 바꾸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약간 멋있는 할머니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생일초를 꽂아볼게요. 파쿠도 일로 오고 우리 제이미도 오고 아니야 아니야 조이도 여기 있고. 어? 그 와중에 겨울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저희 바쁘거든요. 생일 파티 해야 되거든요. 소원 빌기. 멋진 할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불을 꺼볼게요. 헤이즐의 연령대가 상승했어요. 저의 1대 심이 할머니가 됐습니다. 노년입니다. 주름진 배, 후들거리는 다리, 흰머리, 주책 없게 쏟아지는 낮잠이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신이 금세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헤이즐이 백발이 됐어요. 아이고. 근데 이 머리 할머니 머리에도 되게 예쁘다. 근데 뭔가 할머니가 이렇게 딱 붙는 청바지 입고 있으니까 좀 불편해 보여서 우리 헤이즐도 멋진 할머니 스타일로 한번 메이크오버를 좀 해줄게요. 오, 근데 그 와중에 이거 질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짠, 우리 멋쟁이 할머니 헤이즐 어때요? 진짜 멋있죠? 할머니가 돼도 이렇게 예쁘네요. 어, 근데 이거 헤어라인을 흰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갈색으로 냅둬버렸네? 조이가 결혼식 할 때 요 머리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예뻤다는 기억이 있어서 요거를 해줬는데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머리를 해주고 옷은 요렇게 꽃무늬 원피스 위에 가디건이랑 요 벨트가 살짝 오바긴 한데 그래도 헤이즐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우리 헤이즐 할머니가 성장을 했습니다. 아, 요거 헤어라인만 좀 바꿔줘야겠어요. 자, 다시 게임 화면으로 돌아왔고 저희가 가난한 리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패서 아니 그러면 안되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어? 어,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게 뜨네? 일단 한번 예의 바르게 한번 소개를 해보자. 어이, 선물 좀 내놓으시지?
어? 직업에 대해 묻기? 뭐라고 하려나? 직업에 대해 물어볼까요? 그리고 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먼 북극의 겨울 할아버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 직업이 겨울 할아버지시군요. 그러면 이제 좀 선물을 좀 내놓으시겠어요? 선물 부탁하기! 여기 있다. 선물을 부탁해 볼게요. 비싼 거 주세요. 어, 준다 준다. 뭘 주려나? 어? 좋아하는데? 우와, 겨울 할아버지가 조이에게 따끈따끈한 최신 상품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이 너무 커서 가족 가방에 넣어야 했습니다. 재즈 고양이 잊혀진 과거의 수염. 어? 두 개 준 건가? 어, 이거 제가 알기로 그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일단 우리 조이는 미션 컴플리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제이미를 잠들 때까지 책 읽어주기 해서 제이미를 재우고 헤이즐도 부탁하자. 예의 바른 소개. 아쿠야, 어? 가시는 거 아니죠? 가시는 거 아니죠? 어, 아니구나. 그게 싫으셨군요. 어? 생일 축하해요, 타쿠? 타쿠 생일 아닌데요? 타쿠 4일 남았는데요? 아, 이거 끊어졌다. 고민하는 와중에 끊어졌어요. 타쿠야, 너 일어나봐. 너도 선물 받아야 되거든? 선물 부탁하기. 헤이즐도 한번 해볼게요. 뭘 주려나? 어,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려나 봐요. 뭘 주실까? 과연? 어, 좋아한다. 헤이즐도. 런던의 선택 오븐? 오, 오븐을 주셨는데? 좀 비쌀 것 같은 느낌? 자, 우리 타쿠. 어머, 우리 타쿠 역시 여기 나가서 또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와서 우리 타쿠도 예의 바르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아이고, 우리 제이미 잠들었어요. 만두야 뭐야, 너무 귀엽잖아.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선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물 부탁하기. 저도 주세요, 할아버지. 우리 타쿠한테는 무슨 선물을 줄까요? 타쿠도 좋아하는데. 오, 로봇 청소기 거치대. 오늘 수익이 좀 괜찮은걸요? 오늘 일 안 하고 다들 놀았는데, 아, 논 건 아니지. 출산을 하고 왔으니까. 오늘 일을 다 아무도 안 했는데, 선물 팔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 할아버지가 갔어요. 아, 그리고 저번에 헤이즐이 만들어놨던 원통형 양초. 아, 이번에는 과연 승인이 될까요? 저번에 제가 그때 오류를 올렸을 때 댓글로 이거 픽스 모드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까먹고 사실 설치를 안 했는데 한번 일단 이번에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세 개를 만들어놨거든요. 고객에게 보내서 승인받기. 어, 일단 첫 번째 거는 보냈고. 어, 됐고. 과연 될까요? 승인받기. 어, 일단 672가 들어왔고. 오, 됐다 됐다. 승인이 됐다 안 됐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됐네요. 오, 헤이즐이 요리 채널을 보고 있구나. 우리 헤이즐 그때 녹차 케이크를 3번을 실패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레벨이 되다니. 하쿠도 아마 내일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시간 후 출근. 가서 알아서 자는구나. 우리 타쿠랑 조이도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고 헤이즐도 자면 되겠는데? 이렇게 모든 리치 가족이 다 잠에 들었고 크리스마스의 밤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 거의 아침이 됐는데 지금 알람이 떴거든요? 로사리오 돈이 노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로사리오 돈도 할아버지가 됐네요.
하지만 너는 어제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기회를 차버렸어. 타쿠는 1시간 뒤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일할 준비가 됐나요? 네, 출근을 또 오늘도 할 거예요. 그 와중에 제이미가 아주 배가 고프대요. 아이를 뺏기기 전에 먹을 것을 주라는데, 그리고 저는 아기가 있을 때 그 유아용 의자 그거 있잖아요. 높은 의자 그거를 설치를 잘 안 해줘요. 왜냐면 그거 올려놓으면은 계속 그 내려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고 하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그냥 음식 먹는 게 더 저는 난 거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아식이 막 시리얼 쿠키 이런 거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뼛속까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유아들이 뭔가 그런 시리얼이랑 쿠키 이런 거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밥 먹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냉장고에 케이크밖에 없는 현실 만들어줘야겠는데? 조이가 뭘 만들까? 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왠지 주먹밥? 주먹밥을 4인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와중에 우리 타쿠는 출근을 했고 우리 제이미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신나게 놀고 있네요. 다 만들어졌다. 이 만들어진 주먹밥을 헤이즐이 상태가 괜찮으니까 제이미를 위해 1인분 집기 요거를 해서 밥을 줘볼게요. 그 와중에 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안녕 조이? 아무래도 라이트 줄리아에게 반한 것 같아요. 한번 대시해볼까요? 아니 뭐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아빠 일이니까 아빠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애기 의자가 없어도 소파 같은 게 있으면 애기들이 여기서 밥을 먹으니까 애기 의자는 귀찮아서 설치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던 거를 한번 정산을 해볼까요? 뭐가 이렇게 많지? 요거는 그 생일 파티 용품이고, 요거는 방에 있던 상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책상 위에 있던 것들이네요. 요거 세 개를 받았는데, 떨린다. 가격을 뭔가 제가 생각할 때 좀 싸 보이는 거. 그림? 1455? 대박. 비싼데요? 1455다. 대박 대박. 요거 팔고. 와 미쳤다. 할아버지 뭐야? 산타 할아버지 사랑해요 진짜.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통이 좀 크신데? 4,000짜리를 선물로 주다니. 저는 지금까지 받았을 때 막 20원짜리 장식 이런 거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걸 주지? 준 건 고맙긴 한데 이런 것도 주는군요. 저는 지금까지 진짜 무슨 막 쓰레기 장식품 같은 것밖에 안 받아봐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주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와 진짜 짱이다. 이게 아마 헤이즐한테 줬던 것 같거든요. 이거 팔고. 로봇 청소기 거치대를 주셨네. 로봇 청소기는 안 주고 이건 타쿠가 받은 건데 뭔가 웃기다. 타쿠한테는 로봇 청소기 거치대를 주셨어요. 로봇 청소기는 너가 사라. 난 거치대만 줄게. 이러고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팔겠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재산이에요 이게?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 이사 갈 수 있겠는데요? 지금 리치 가족이 이사 갈 집도 사실 제가 짓고 있거든요. 여기 에버그린 하버에. 나중에 완성이 되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진짜 최대한 가격을 낮게 해가지고 좀 방도 넓게 하고 뭐 뒷마당에 이제 타쿠가 농사도 짓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공간이 필요해서 30 곱하기 40 정도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집을 짓기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집은 천천히 완성시키고 가격이 정해지면 이제 이 집을 팔고 갈 거니까 이 집 가격에다가 그 집을 가려면 추가되는 금액만 필요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서 일단 집을 다 짓고 나서 여러분께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치기라는 상호작용을 선택을 했는데 밖에 눈 오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것저것 도우러 가도 될까요? 아이고 맨날 놓쳐. 요 손녀 보러 오고 싶다고 한 말을 돌려서 말한 것 같은데? 돈 진짜 튕기네.
지금 조이가 제이미한테 말 가르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헤이즐한테 돈한테 한번 놀러 오라고 전화를 시켜봤거든요. 근데 돈은 별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네요. 일단 우리 하라방구 한번 불러볼까요? 역시 금방 온대요. 어, 할아버지 왔다. 오, 할아버지가 된 돈의 모습. 아, 근데 뭔가 돈이 거절하고 이런 거를 보니까 괜히 살짝 오기 생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헤이즐이랑 관계 회복을 해볼까 싶은데.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여기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둘이 절대 같이 사진을 안 찍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줘 보고 싶은데 찍을까요, 얘네가? 어머! 어, 뭔가 짠해. 둘이 절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백발 노인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진에서라도 사이좋은 척해서 다행이다. 이거 기념인데 사진을 좀 남겨놔야겠어요. 어, 예뻐라.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뒤에 이렇게 하늘이 나오게 찍어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 리치 하우스랑 같이 함께 사진 찍기. 헤이즐이랑 날씨가 너무 예뻐서 헤이즐이랑 사진을 한 컷 남겨볼까요? 어머! 와, 진짜 예쁜데요? 대박, 너무 보기 좋다. 어머, 조이야, 근데 신발이 안 춥니?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아,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 이렇게 찍어줘야겠어요. 이것도 예쁘다. 와,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눈이 오니까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요? 우리 제이미는 할머니가 청소하는 걸 옆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있네요. 어, 헤이즐을 보러 왔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네요, 자유의지로. 헤이즐이 되게 여기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뭔가 눈 오니까 되게 아늑하지 않아요? 약간 헤이즐 방이 조금 꼬질꼬질하긴 한데 뭔가 분위기 되게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 헤이즐 오래 살아야 돼. 아, 근데 뭔가 좀 약간 벌써 슬픈데요? 괜히 혼자?